현수죠. 주가죠, 작산수. 어마어마한 거물들이지. 그 사람 별명 있잖아. 현주가 있잖아요, 뒤에. 명동장인가? 거의 마술을 부려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짜고 치는 것들이죠. 500억 추가 5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5스텝은 이루, 2스텝은 주가, 3스텝은 M&A, 즉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시장에 특이한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사모펀드나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들을 무자본 M&A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도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횡령이나 주가 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작전 세력들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사냥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변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 바로 코스닥의 타짜들을 만나봤습니다. 온갖 투자 정보가 떠도는 서울 강남. 지난해부터 대박날 투자처가 있다는 소문이 은밀히 돌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김현수 씨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안 되고 힐러리를 자기가 사내 이사로 데리고 온대. 아니면 로저 클린턴을 데리고 온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기는 힐러리 관련주로 대장을 할 거고 뭐 난리가 아니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의 한 기업의 사내 이사로 참여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떠들고 다녀요. 그 어디다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네. 돈이 제일 빨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며칠 있다가 힐러리 데리고 올 거니까 주식은 1,000원짜리 이제 곧 만 원 되니까 빨리 사. 네. 그러면 내가 사.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은 야, 이 특급 정보다 힐러리 들어온댄다. 사. 사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된지 몰라. 소문의 진원지는 코스닥 상장업체 코선바이오 이 회장. 소문난 기업 사냥꾼으로 평소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하다고 과시해온 인물입니다. 네, 이정구는 문재인하고 한명숙하고 얘기를 끝냈어요. 임정숙이랑. 송영길 있지. 이번 다음 달에 2월 달에 통일부 장관 내정시킬 거야. 내가 우리 직원들이 다 한다고. 형하고 친해? 그걸 언제 그렇게 다 친해졌어? 임경석이랑 내가 만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 현 정부 실세들이 지원하는 암치료 전문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바로 이 사업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중입암센터의 최대 주주가 되고 나도 최대 주주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거지. 힐러리가 할 일은? 없어. 한국에 한 번만 오면 돼. 주총 때. 내년에 주식 10배, 20배 갔을 때 콜옵션으로 가져가는 거지. 내포 신도시에 중입자 암 치료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충청남도와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되며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 정보들은 과연 사실일까? 어느 정도 규모 지금 모으세요, 돈을? 지금 뭐 규모는 한 500억 있으면 되고요. 얼마요? 500억이요. 500억, 예. 근데 저 1차 초기에는 200억만 있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까요, 그러면 회장님? 예, 그러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힐러리가 사내 이사로 참여한다는 코선바이오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오고 계시다고.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코선바이오 대표이사 조 씨였습니다. 조 대표이사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사업을 추진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입자치료학 박사 명함을 사용하는 그를 의사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 대표의 박사 학위는 국내 한 대학이 실무 경력을 인정해 수여한 재능 경력 인증 박사였습니다. 1년에 200만 명의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중에서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어요. 못 고쳐갖고. 그게 대부분 3, 4기 환자들이에요. 그중에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5천 명에서 1만 명. 네. 저희밖에 못 고쳐요. 이 장치밖에. 그러면 만약 우리가 1만 명 치료하면 한 1조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고.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특혜로 중입자 암 치료 장비를 독점 수입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를 보고 이거 산다고 또 많이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독일 대표가 메르켈 총리 알아요? 메르켈?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이잖아요. 메르켈하고 둘이 친해요. 그래서 그걸 독점권을 갖은 거예요. 지금 3대째 총리라고 있잖아요. 조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받았다며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특보 임명장도 보여줬습니다. 이 치료센터는 정부가 이제 이게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제요. 아 예예.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무슨 의료정책 특보를 맡고 있고 현재도. 아 그러세요? 나라는 이제 이게 약간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 사업이 등록을. 그 사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70% 지원금 나오고. 이들은 중입자 암 치료 센터가 1년 안에 완공된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정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수도 있고 500억 투자했다. 500억이 5천억이 있었다. 뭐 5천억이 이득금이 생기잖아요. 한 1년 뒤면. 네. 완공까지 이득금이.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짓는다는 내포 신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병원 부지를 매수했는데 현재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 잔금과 병원 건축비 등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려는 것일까? 충남에서 70%를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예. 3,500억 중에서 70%를 네. 지금 2,000억을 넘게 대준다고 정부에서 대주는데 처음에 초기 자금만 한 300개 정도 예. 필요한 거예요. 300억 네. 충청남도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 여기 예. 70%가 다 이제 뭐 충남도에서 지원금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3,700억에 70%가요? 네, 그래서 2,000억이 넘는 아니요, 돈은 그거는 전혀 네네. 엉뚱한 얘기고요. 그럼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병원하고 네. 병원이 뭐 지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저희는 병원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정책 특보라는 주장은 또 어떨까? 대통령의 의료정책 특보라는 이런 네. 그 명칭은 없습니다. 아 현재 지금 아예 네. 그런 직위 자체가 네. 없는가요? 없습니다. 예. 대선 후보 당시 특보이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가 해산되면서 그 직위도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 요청하셨던 거 저희가 조회해봤는데 예예. 직책 다 임명장이 발급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아 그러실까요? 근데 워낙 특보가 많고요. 네. 이게 한두 명 있는 뭐 수십 명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네 이분들이 다 당시 후보님이랑 바로 연결되는 직책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 지난해부터 일부 말기 암 환자들이 독일의 중입자 치료라는 걸 받으러 갔다가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독일 중입자 암 치료병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큰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독일 병원에 소개해왔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가보니까 다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혹 하더라고요. 95%라는 얘기를 상담할 때 얘기를 했고 500명 중에 25명 빼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비와 숙식비를 제외하고 병원 치료비만 1억 2,500만 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만한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 치러 갔던 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걔네 사기꾼 놈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되게 힘 빠진 목소리로 얘기하고서 그다음부터 그 얘기 안 꺼내시더라고. 아버지는 중개업체에서 알선한 치료를 받은 지 5달 뒤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치료 완료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완료했다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그 LED 전구에 그 뭐냐 빛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거를 받으시면서 좀 화상이 많이 생겼어요. 몹시 심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말을 돌아가시면서도 네. 그 암 통증보다 화상이 더 너무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에만 집착했다고 분개했습니다. 3개월, 4개월, 몇 개월 되니까 이 장기들이 다 부어오르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정말 갈 때는 공원까지 마중을 나와요. 갔다 와서는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돈 받고 받아가는 보내면 이제 끝인 거예요. 저희 말고 두 집, 세 집이나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독일 암치료병원에 환자를 중개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먼저 물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뭐 환자 그 뭐 보호자 얘기만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치료 그 독일에서 치료받고 오신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요. 그 중첩치료가 100%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걱정을 고소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의료정책특보 주장이 사실인지 묻자 임명장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청와대 측에 여쭤봤을 때 뭐 의료특보라는 직책 자체가 없다. 아니 근데 활동을 지금 저 임명장을 주고 있는 저서 활동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앞서 PD수첩을 만난 자리에서 코선바이오 이 회장은 힐러리와 함께 미국에도 중입자 암 치료 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없지? 미국에다 병원 들 때 힐러리를 이름 따서 힐러리 우리 중입자 암 센터를 짓 거예요. 거기도 지어요? 네. 이게 1차적으로 대구 2차로 걸로 갈 거예요. 2차 미국으로? 네. 베버리스로 갈 거예요. 베버리스? 네. 당도 다 그지도 다 지금 선정돼 있어요. 코선바이오 조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의료 정책도 자문한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는 사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네. 네, 이분 거예요, 봐요. 자, 보세요. 저 생일날 내가 제가 하고 싶은 거 되게 계속 보세요. 조금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분 진짜 그분이 보여줄게요. 네.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주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두 분 저 이 카톡 방을 열어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상한 카톡 왔잖아요. 저거 카톡. 지금 현재 그 박사님 때문에 카톡 열어가지고 하시는 거. 네, 카톡 쓰시는 분 7명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전화하고 같이. 저는 이제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는 조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폼페이오랑 카톡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부사장한테 제가 대기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대표님과의 친분 관계는 있지만 대표님이 언급하신 적은 없으시고 내가 폼페이오를 그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코선바이오의 사내 이사로 온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 재단에 문의해봤습니다.
negative, dark, divisive. 재단은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이 이 회장이나 코썸 바이오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취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 코스닥 시장 본부는 코썸 바이오에 대해 상장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코썸 바이오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성실하지 않은 가짜 공시가 가장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기업이 상장 폐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코썸 바이오의 경우 몇백억 원에 이르던 주식의 시가총액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암 환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피해는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만약에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보다 한몫 챙겨 떠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거짓 정보로 주가를 띄우거나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두 명의 한국인들은 2017년 탐사 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석탄을 수입하던 한국 업체의 현지 책임자 두 사람이 잇따라 죽음으로 발견되고 100억 원이 넘는 사업 자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김정일입니다. 당시에 사망한 허재원 씨의 동생은 형이 살해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잘... 저는 충격이 많이 크시고 저희 형은 이제 거기서 자살을 했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추락하셨을 때 모습을 보면 29층에서 추락하셨던 모습이 절대 아니고요. 해를 당하시고 그 정도 높이 2-3층 높이에서 던져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살해당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뭐랄까 혹시 다 욕을 하면 육성 녹음을 남긴 게 있어요. 네. 허재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한국에 있는 이 X에 의해서 초래가 되었고 2016년 11월 18일인가 제 이름은 허재원이고요. 모든 죄는 이 허재원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재원 씨가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큐픽스 이 회장입니다. 이 회장과 허재원 씨는 2010년 오픈블루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허재원 씨가 인도네시아 현지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국내 사업을 총괄한 이 회장은 한국전력에 석탄을 납품하는 데 성공한 뒤 상장사 매수를 모색했습니다. 상장사는 이제 갖고 석탄 납품하고 돈을 엄청 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석탄 납품하고 주가 올라가고 응? 주가 뛰어가지고 거기 뛰고 뭐 하고 뭐 다 된다 아이가? 그래요? 일주일 뭐 된다 아이가?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이 회장은 기존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아예 우리가 회사를 아예 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그 상장사 매물을 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중에 보다가 아큐픽스라는 데가 딱 꽂혀갖고 2015년 이 회장은 IT 기업 아큐픽스를 인수했습니다. 상장사를 인수하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아큐픽스라는 조개 껍질에 석탄 사업이라는 진주를 붙여 주가 상승을 노렸습니다. 그 IT 회사예요 원래. 근데 그러면은 전혀 뭐 그 회사가 그러니까 하던 걸 갖다가 사업을 진행시켜볼 의도는 전혀. 그건 아예 생각이 없었죠. 아예. 그래서 그 표현을 쉘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사를 인수한 이 회장 등 경영진은 투자 받은 돈을 엉뚱한 데 썼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상상 초월. 근데 그거는 빈손의 일각이죠. 빈손의 일각이죠. 시계 하나에 뭐 3억짜리 차고 신발만 해도 뭐 여기 다 쌓은 거예요. 못 쳐주고 무슨 뭐 에르메스 매장
여기 코엑스 매장 가면은요, 현대백화점 가면은 그냥 원하는 색깔 모델 주세요 하면 구해준다는 정도로 VIP, VVIP죠. 누가 보면 가끔 줄 알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차 타고 저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분들과 백화점 쇼핑하러 다녀요. 매일. 매일이요? 매일. 일과 시간? 매일요. 뭘 그렇게 사요? 매일 같은? 그냥 명품 아이쇼핑을 하고 네, 소위 말하면 꽂히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는 거에 돈을 안 하죠. 이 회장은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강남의 최고가 유흥업소에 다니며 투자자들에게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 방을 들어가면 한 300만 원 나와요. 룸사롱이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이 300만 원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큰 방이 한 300만 원. 왕이에요, 왕. 들어가잖아요. 네. 그냥 왜? 그러면 차 뭐야? 차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거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아요. 일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회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이름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보낸 석탄 대금을 다시 한국으로 빼돌렸습니다. 돈 장난을 엄청 치거든요. 이제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현장. 예.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요. 네. 그 자금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지라 생각을 하죠, 다들. 사람들이. 근데 조용히 보면 거꾸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와요. 저희 형이 한국을 들어오실 때 항상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들어오세요. 불법 환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저희 형이 가방 트렁크를 열면 현금이 싱가포르 달러 현금이 뭉태기로 있어요. 옷 사이, 신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지폐 한 장이 거의 800만 원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수표가 아니라 지폐예요. 싱가포르. 네. 그거를 이렇게 써가보면 뭐 때로는 10억이 넘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돈을 싱가포르 그대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갖다 줘요. 이쯤 코링크 펀드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익성 이봉직 회장도 우회 상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익성은 코링크 PE를 통해 아큐픽스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큐픽스 전 경영진의 분식 회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국 인수를 포기합니다. 내리딱짐작대로 되는 거야, 코링크가. 응? 이제 뭐 보니까 이게 뭐 딱 떨어진 분식인데. 코링크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래? 하여튼 분식인데 이게 왜 거짓말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란다. 떠밀고 있다니까 우리한테 지금. 해외 그 인도네시아로 사업비 명목으로 나간 게 총 한 100억이 넘어요. 네. 근데 그 돈을 거의 다 돌려쓴 거란 말이에요. 네. 보낸 그 사업 자금을 보낸 돈을 받아갖고 다시 유산을 또 해. 그냥 그림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돈이 새로 생긴 게 아닌데. 네. 그때 큰 이슈가 뭐였냐면 3년 연속 적자 상태였거든요. 그에다가 4년째 받으면 상장 폐지 요건이 돼요. 네. 그거 안 맞추려고. 회사 돈을 빼내쓰고 회계를 조작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에게는 검사장 출신의 든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라고 이분은 그쪽 바닥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고검장 출신 변호사신데 그 전에도 문제되는 게 정말 많았는데 잘 구속 안 되고 이제 이게 사건화 안 되고 이게 잘 연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내부 자본 뭐 이게 사실 다 불법. 다 불법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서도 뭐 전혀 자기가 뭐 구속될 거라든가 처벌받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불사신인 줄 알아요. 왜냐면 잘못해도 항상 탈이 없이 지나가니까 10년 이상을.
씨 변호인으로서 그 하셨을 때 그거 저희 예전에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괜찮다는 예전에 다른 안 하신다고요. 말씀드릴 게 없으시다고 하셨었거든요. 문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터졌습니다. 사업 자금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허재원 씨 등 현지 책임자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가 들어오기 전에 나는 여기서 지금 어디로 끌려가서 사지가 지켜 죽을 것 같아. 애들이 가르지 마. 네. 애들이 나 가만 두겠냐? 나 찢어 죽인대. 얘네들이 거기 있는 현지 직원들과 뭐 마피아들 있었겠죠. 지금 똑같단 말이야. 항상 패턴이 똑같단 말이야. 회사를 세워요. 네. 돈이 들어가요. 인도네시아에 보내요. 이 돈이 다시 들어와요. 여기는 돈이 없어요. 네. 사업을 돌려야 돼. 돈이 없어. 허덕허덕해. 그럼 둘이 통화를 해요. 네. 그런 통화 내용이 있잖아요. 형님 돈 주세요. 네. 기다려라. 네. 있어봐라. 돈 된다. 안 돼. 못 쪼이는 거죠. 그 순간에 여기서 연 딱 끊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결국 허재원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회계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려온 경영진들. 이런 일들은 특별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자본 M&A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사냥꾼들의 이런 행태는 배임, 횡령, 또는 주가 조작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작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횡령한 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처벌을 피해간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바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양형모 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투자한 회사는 IC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그 중에 이미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물타기를 했으니까 제가 128, 130만 주가 갖고 있었어요. 네. IC 코퍼레이션 주식을. 예. 그런데 뭐 주가가 뭐 한 뭐 4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뭐냐. 뭐 천 원 하던 게 뭐 200원대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방법이 있겠어요? 7개월 만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7, 8개월. 회사가 발표한 정보만 보면 주가가 추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형모 씨는 공시가 사실인지 현장을 돌며 확인한 끝에 경영진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IC 코퍼레이션은 M&A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무자본 M&A 세력이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통하는 김모 씨였습니다. 무자본 M&A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빌리면 큰 이자가 따라옵니다. 무자본 M&A 자체가 그것이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돈도 없이 인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이 인수하니까 자기가 이제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를 만회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거 횡령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 올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허위 공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운영자 김유식 씨는 당시 IC 코퍼레이션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사채를 끌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갚느라고 네. 계속 횡령이 일어납니다. 가치평가를 높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면 예를 들어 50억을 투자를 해주면 네. 뭐 그 회사는 한 5억 남겨주고 40억은 다 돌려서 받는 거죠. 자기 주머니로. 네. 나중에는 이제 투자 손실 났다고 이제 장부상에서 떨궈버리면 되니까. 개인 투자자 양형모 씨는 IC 코퍼레이션 경영진의 비리 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김모 씨 등 경영진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답이었나요? 우리 의원 심사 업무에 참고한다.
상고한다. 예. 네. 원론적인 답변이 계속이요. 몇 회 정도 넣으신 것 같아요? 40에서 50회 넣습니다. 예. 1년 넘게요. 아, 계속 같은 답이었네요? 그렇죠. 우리원 심사원에 참고하겠다. 금감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양형모 씨는 일간지에 금감원을 고발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금감원이 IC 코퍼레이션 비리 경영진을 비호하니 이명박 대통령에 나서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금감원이 아주 범죄자들하고 아주 공범적 관계 있는 게 너무 확실하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 금감원 마피아를 갖다 소탕해 달라고 하고 뭐 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거다. 네. 뭐 검찰과 금감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제목을 해서 광고를 냈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양형모 씨가 이런 광고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갖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래 맞아요. 청와대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예. 민정수석실에 두 번 갔다. 이런 광고는 안 나오게 하라. 네. 부탁을 했다. 여기서 부탁이죠. 하명이죠. 이게. 당시 이명박 정부가 IC 코퍼레이션 김모 대표의 비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합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내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 2세들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홍리를 취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조현범 씨 등 재벌 2세들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조현범 씨가 주식을 산 시점이었습니다.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을 샀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조현범 씨가 주식을 산 이후에 미공개 정보가 생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왜 미공개 그 정보의 그 발생 시점을 증선위의 결정과 달리 1월 중순이 아닌 2월 28일로 그것도 특정 날짜를 딱 찍어서 2월 28일로 했고 미공개 정보의 발생 시점을 조정해서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검찰이 대통령 일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조현범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IC 코퍼레이션 김모 대표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셋째 사이 조현범과 네. 네. 아까 도주한 김영과 이 사람들이 앤디 쿠퍼 코디너스 국가 조작의 네. 같은 실행인들이에요. 네. 특히 김영과 일명 선수로 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조현범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감원에다가 해갖고 이런 광고가 왜 계속 나오게 하냐 안 나오게 해라 이렇게 검찰은 IC 코퍼레이션 김모 대표 수사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김모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 부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 난 이제 외국 갈 거야. 나보고도 너도 외국 가서 살자. 네. 그리고 한두 달, 두세 달 한 달 뒤에 연락이 안 되고 그 이후에 한 이제 저희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제 막 금융감독원에서 다 도망갔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가서 아마 도망갔을 거다. 반면 양형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형님 얼마나 손해봤네요. 그럼 거래 내역서 좀 갖다 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이 금요일 날이라서 월요일 날 거래 내역서를 뽑아다가 다시 만나서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아 이거 뭔 주식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어요.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준다는데 내가 네.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줘. 검찰은 양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진술조서 맞고 네. 그 다음 날 12월 1일에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해서 이제 계속 압수수색, 체포영장 뭐 줄줄줄줄이 계속 나가요. 네, 어떤 혐의로 근데? 그거 공갈협박. 검찰 조사에서 IC 코퍼레이션의 전 사주 윤 씨는 양형모 씨에게 1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검찰이 진술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 몇 자를 갖다가 한 시간 안에 쓰고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열 몇 장 쓰려면은 솔직히 하고 정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써놨다는 증거예요. 그게. 윤 씨는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양형모 씨에게 준 1억 원은 합의에 의해 준 것이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관이 미리 작성해놓은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출소하고 나서 걔를 만나가지고 내가 걔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공갈협박했냐 야 너 주선아이 너랑 나랑 만나서 합의 본 거 아니냐? 예, 그랬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허위 진술했어? 나 그렇게 진술 안 했는데, 그래서 너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지만, 어, 이거, 이, 저 이렇게 진술 안 했어요. 검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도장만 찍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건의 담당자는 최두천 검사였습니다. 진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검사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을 그냥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 미리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사건 관계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기 사건 관련해서는 또 특별히 또 언급을 안 하는 게 또 원칙으로 또 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검찰은 양형모 씨 외에도 투자 손실을 본 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 6명을 조사해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6명 가운데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6명이 졸지에 공갈단이 된 겁니다. 이게. 공동 공갈 혐의였는데. 네. 공갈단이 되려면 서로 자주 통화를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공동 공갈이 되는 것이지. 전혀 서로 목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목표하는 바도 틀린데 공동 공갈이 된 거예요, 이게. 검찰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언론이 받아 보도했습니다. 이들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하이에나, 코스닥의 저승사자, 주식시장의 조폭으로 몰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막무가내식 글올리기와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요구와 횡행하여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형모 씨는 재판에 넘겨져 22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주식시장 조폭, 네. 코스닥의 저승사자. 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예, 뭐 신문 기사들 뭐 엄청나게 났어요. 그 나중에 보셨어요? 네, 출소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네. 진짜 과학안이더라고, 과학안이야. 그 당시 검찰에서는 그 회사 간부들한테 너네 돈 안 주면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건데 상장 폐지를 개인이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말에 뭐 겁을 먹고 돈을 준다 이것도 좀 말은 안 되는 좀 엉성한 논리였거든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이석환 부장검사. 기업 사냥꾼 대신에 비리를 고발한 개인 투자자들을 단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석환 변호사님 계실까요? MBC 방송 MBC에서 왔는데 연락을 아무리 들어도 안 받으셔가지고. 저 대표님 말씀은 이제 본인은 이제 결재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특별히 본인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럴 것이 없다고 그냥 뭐 굳이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 PD수첩은 무자본 M&A 시장에 이름난 기업 사냥꾼들이 여러 기업을 옮겨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사람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 사냥꾼들이 관련된 기업들은 이사나 감사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출신들은 검찰 업무 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일단 그 굉장히 강하죠. 국세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쪽도 검찰 출신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사회사의 본질적 목적은 주주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인과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기업 사냥꾼이 활개치는 배경에는 검찰과 전관 변호사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걸려도 한 2년 가서 살면은 50억, 70억 남으니까 100억씩 남으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뭐 5억, 10억씩 질러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중요한 이런 금융거래 사건은 금쪽으로 갑니다. 거의 다 후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만 이렇게 막아주기만 해도 네.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갖고도 사기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최소 뭐 공이 두세 개씩은 올라갑니다. 몇십억에서 반개로 몇백억씩도 올라가니까. 약탈적인 무자본 M&A 세력과 기업 사냥꾼들이 기승을 부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시장. 결국 건실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한민국 사모펀드 3부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1부에서 라임펀드 사태에서 일어난 불완전 판매, 즉 금융권의 사기를 살폈습니다. 2부에서는 이른바 조국펀드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기업 사냥꾼과 전관 변호사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 투자 가입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외부 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던지는 단편 처방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입맛에 따라 선별수사한다는 의혹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한 기업 사냥꾼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도 힘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떵떵거리며 평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뼈아프게 드러내고 있습니다.